여기 사과 한 알이 있습니다. 이 사과는 진짜 사과일까요? 한 알의 사과를 완성하기 위해 100번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. 1000번을 보고 또 봤습니다. 그래서 나온 사과 한 알, 바로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린 폴 세잔의 사과입니다. 나는 한순간의 네가 아닌 진짜 너를 보고 싶다. 사과가 가진 모든 빛, 형태, 색채, 그리고 지나간 순간까지 담고 싶었던 폴 세잔은 지금까지의 법칙을 깬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먼저 과감히 시점을 파괴합니다. 색채는 더욱더 풍부하게, 윤곽선도 없앱니다. 그렇게 테두리를 벗어난 그림은 2차원 평면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입니다. 폴 세잔의 법칙은 생트 빅토르 산과 대수욕도에서 완성됩니다. 훗날의 그림들은 각각 마티스와 피카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가 평생의 투쟁 끝에 그려낸 사과 한 알은 인상주의 미술의 구성적인 질서를 더하고 현대 추상주의와 입체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. 피카소는 말합니다. 세잔은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. 세잔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. 사과 한 알로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리나가 현대 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입니다.